아,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여러분은 현관에서 맛있는 녹차를 마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날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의 사나운 모래 폭풍을 제외한다면요. 또 회오리 바람과 발생하고 있는 전기도 빼면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스트레스 없는 아침보다 좋은 건 없죠. 아, 맞다.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여러분은 방울 안에 살고 있어요. 말 그대로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게 집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방울이죠. 여러분은 집에서 모든 걸 소독하면서 하루를 이어가요. 주방부터 시작합니다. 방울 속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면서 그 일과에 익숙해졌어요. 모든 이웃들도 여러분에게 익숙해져서 곁을 지나갈 때 신경도 쓰지 않아요. 하지만 모래폭풍이 가라앉은 후 당신은 갑자기 바깥 창턱에 모래입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겁에 질려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걸 넘어뜨리기 시작하죠. 서둘러 유해물질 보호복과 일회용 수건을 챙겨서 즉시 그것들을 닦아내요. 그 후 지하실로 내려가서 화재 소각장으로 가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건을 태워버리죠. 모든 게 괜찮지만 먼지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내야 해요. 먼지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밤을 새웠어요. 운이 좋게도 찾았죠. 강력한 접착제를 꺼내 그 부분을 막았어요. 이제 맘 편히 잘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하루에 샤워를 최소 3번은 하며 또 다른 방울 속에서 잠들기 전에 혹시나 해서 소독용 통로로 걸어가요. 지쳐 눈을 감기 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들립니다. 투덜대면서 알림을 그냥 무시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침대 방울에서 나와 폰을 소독하고 다시 잠들기 전에 샤워를 한 번 더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폰이 계속 울려대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충격적이네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여동생이 방금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알아냈고 시내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해요. 문제는 방울을 어떻게 벗어나서 거기까지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간지럽고 목이 마르네요. 접착제가 찢어져서 집안에 먼지와 박테리아가 범람하는 소리가 거의 들릴 정도예요. 박테리아가 피부를 기어올라와 여러분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잠깐 정신 차리세요. 아직 상상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운 좋게도 이런 시나리오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놨죠. 작업장에 가야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내려가야 하는 깊은 지하에 있어요. 비밀연구소처럼요. 작업장 끝까지 한참 걸어가면 사람 모양의 형상이 있어요. 몇 개의 버튼을 클릭해 금속인간 모양의 방을 엽니다. 여러분은 수년간 이 버블슈트를 만들어왔고 이제 이것을 사용할 때예요. 시제품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아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하게 못했어요. 이 슈트가 있으면 슈퍼히어로가 된 느낌이에요. 몸의 모든 움직임에 따라 늘어나는 강력하고 유연한 버블 소재로 덮여있거든요. 보호를 위해 연결 부위에 금속 프레임이 있어요. 자전거를 탈 때 하는 무릎과 팔꿈치 패드처럼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속으로 된 커다란 커버와 슈트의 생명 유지와 다른 기능들을 볼 수 있는 내부 스크린이 있어요.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는 깨끗한 산소 탱크도 두 개 있고요. 그리고 백업용으로 외부 산소를 호흡하게 해주는 강력한 여과 시스템도 있어요. 연락처에 접근하기 위해 휴대폰에도 연결되어 있죠. 첫 발을 내딛는데 다 좋아 보이네요. 슈트를 입으니 좀 험악해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방울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수정을 좀 해요. 출구에는 아무도 침입할 수 없도록 음성 작동 문이 있는 소독실 3개가 있어요. 드디어 출발! 여러분은 떨고 있어요. 다리가 후달달거리고 땀이 엄청나게 나네요. 하지만 바깥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탁 트인 땅을 걸어가요. 이 모든 기술을 활용하면 버블 보호 차량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방울을 벗어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투자할 필요가 없었죠. 집에서 더 멀어지고 있어요. 뒤돌아보니 집이 홀로 서 있는 게 보이네요. 집을 비운 동안 청소할 수 있도록 자동 집사를 둔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버블 슈트의 내부 스크린을 통해 청소 과정도 추적할 수 있죠. 귀여운 개가 다가와 그 거부할 수 없는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쓰다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만 결국 무너져버렸습니다. 개가 버블 슈트를 물어뜯으려 하기 전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개가 슈트를 살짝 물었는데 여러분은 도망쳤죠.
GPS를 열어보니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역까지 가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어둡고 탁해요. 바닥은 끈적끈적하고 여러분을 험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어두운 구석에 많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불빛이 깜빡거리네요.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줄은 야단법석으로 변해요. 다들 다양한 구석에서 튀어나와 끼어들고 달려들죠.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폭발하는 강댐의 작은 균열처럼요. 이렇게 인접한 곳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 가까이에 있어 본 적은 처음이에요. 밀리고 당겨졌지만 어떻게든 기차에 올라탔어요. 여러분은 얼룩진 좌석에 앉기가 싫어서 난간을 붙잡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정장, 캐주얼한 의상, 수영복을 입고 있고 심지어 음악도 연주하고 있네요. 박자에 맞춰 머리를 까딱거리며 심지어 발도 두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꽤 멋진데요. 갑자기 스크린 하나가 뜨더니 산소탱크 중 하나에 작은 틈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게 돼요. 반나절 동안은 쓸 수 있는 탱크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모두 내리기 시작해요. 다들 밀고 밀치는 바람에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은 걸려서 땅에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서서 GPS를 열어봅니다. 여동생 집에서 몇 블록 안 떨어져 있네요. 산소가 떨어져가고 있고 주변 공기를 숨쉬는 상상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절대로요. 얼른 걸어서 아파트로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질주하는 몇몇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멀지 않은 곳에 건설 현장이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GPS가 오작동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혼란스러운 풍경 한가운데에 서서 여동생이 어느 아파트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주변에는 수백 개의 건물이 있어요. 여동생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폰이 꺼져 있어요. 당신은 여동생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매초 고갈되고 있는 산소 탱크를 맨 채 이 대도시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여동생이 식료품점에서 물건이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돌아오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여동생과 재회해서 동생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동생도 작은 방울 속에 있네요. 여동생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소독된 방울이 든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수트를 열어서 숨을 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동생과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심지어 저녁 식사도 함께 하죠. 잠시 후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런 속보로 인해 감동적인 순간이 끊겼어요. 폰을 확인해보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미확인 가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과 여동생은 수트를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뿐만인 것 같아요.